인류에게 바다는 오랜 기간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바다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며 현재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다양한 운송수단을 만들어 이용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송수단의 공통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다의 물은 운송수단의 전진에 언제나 방해가 되었습니다. 1959년 영국의 브리티시 호버크래프트사에서 물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운송수단을 개발합니다. 이 운송수단은 거대한 팬을 돌려 대량의 공기를 배의 아래쪽으로 내려보냅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공기는 고무 재질로 된 차단막인 스커트에 막혀서 안쪽에 머물게 되고 이렇게 압축된 공기로 인해 선체가 공중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때 또 다른 팬이 뒤쪽으로 바람을 보내면서 배는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의 저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 선박은 제작회사의 명칭이 그대로 보통 명사화되어 호버크래프트라 불리게 됩니다. 호버크래프트는 처음에 민간 수송용으로 개발되어 영국과 프랑스 사이를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 선박은 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 경제성이 낮았고 거기에다 소음이 컸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선박을 군용으로 개조하여 상륙작전에 이용한다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호버크래프트는 재조명됩니다. 2차 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한국전쟁에서의 인천 상륙작전은 전쟁의 양상을 한 번에 뒤집은 결정적인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륙작전에는 많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상륙정의 느린 속도로 인해 병사들은 해안선에 도착할 때까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고 우리나라의 서해처럼 갯벌이 많은 곳에서는 조수 간만의 시간을 따져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상륙하기에 좋은 넓고 평평하며 단단한 해안선은 1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버크래프트는 깎아지는 절벽을 제외하면 80%의 해안선에서 상륙이 가능합니다. 탱크와 같은 중장비도 실을 수 있으며 많은 수의 병사를 한 번에 빠른 속도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군사용 호버크래프트는 현재 9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SK-5 공기 부양정을 사용했습니다. 영국에서 개발된 이 선박은 7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16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이 공기 부양정은 강과 늪지대가 많은 베트남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공기 부양정인 LCAC를 개발합니다. 1987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한 LCAC는 총 74척이 운용되고 있으며 M1 전차의 수송이 가능하고 무장병력 18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60톤을 탑재한 상태에서 4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4개의 가스 터빈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한 번 주유에 5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해안선에서 93km 떨어진 지점부터 작전이 가능합니다. 12.7mm 기관총 등으로 자체 무장을 하고 있고 헬리콥터의 호위를 받으며 작전을 진행합니다. 가격은 2015년 기준으로 500억 원 정도입니다. 현재 수명 연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엔진과 레이더를 업그레이드하고 각종 전자 장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미국으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아 1994년부터 6대의 LCAC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1982년 무레나급 공기부양정을 개발합니다. 130명의 무장병력이나 24톤의 화물을 싣고 50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탱크를 수송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무레나급은 폐쇄형 구조로 되었기 때문에 병사들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습니다. 무장으로는 AK-630 유견장 기관포 두 문을 배치했습니다. 총 8척을 운용했었지만 현재는 모두 퇴역하였습니다. 러시아는 1986년 세계 최대 크기의 공기부양정인 주브레급을 건조합니다. 만재 배수량이 555톤으로 전차 3대나 장갑차 8대,
혹은 무장병력 360명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최대 60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5일 동안 작전이 가능합니다. 주브레급은 거대한 크기로 인해 상륙함에 탑재할 수 없고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합니다. 소련이 구상한 상륙작전은 흑해나 발트해 혹은 지중해를 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대항해에서 이루어지는 상륙작전이 드물어 상륙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브레급은 독자적인 상륙함인 만큼 다양한 무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K-630 두 문은 기본이고 스트렐라 대공 미사일에 122mm와 140mm 로켓을 장착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두 척, 그리스에서 네 척을 운영 중이며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두 척을 구입하고 세 척을 자체 건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약 130척의 공방급 공기부양정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최대의 공기부양정 운용국입니다. 러시아의 무레나급을 카피하여 개발한 공방급은 40여 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고 50노트의 속력을 냅니다. 서해의 고안포 기지에서 우리나라의 백년도까지 거리가 50km이기 때문에 약 30분이면 도달이 가능하고 공방급을 모두 동원하면 일시에 5천여 명의 병력을 상륙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크게 세 가지의 대응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파치 공격 핵입니다. 아파치는 사거리 10km의 헬파이어 미사일과 30mm 기관포 그리고 70mm 로켓 등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1996년 독수리 연습에서 북한의 공기부양정에 아파치로 대응하는 시험을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한민국 육군이 아파치 36대를 보유하고 있고 주한미군에 48대가 있습니다. 검독수리 P는 해군의 신형 고속정으로 76mm 함포와 130mm 유도 로켓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어 기존의 참수리에 비해 표적에 대한 탐지 및 대공 방어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비궁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70mm 유도 로켓입니다. 사거리 8km로 고속기동하는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다른 대응수단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공기부양정에 매우 적절한 대응수단입니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일본의 미쯔비시사로부터 특수전용으로 사용할 거북이급 공기부양정을 세 척 도입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한진중공업이 전신인 코리아 타코마에서 여객용 공기부양정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요원의 기습착륙작전용 고속상륙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코리아 타코마에서 고속상륙정을 개발하는 LSF-1 사업이 시작됩니다. 1989년 건조된 공기부양정 솔개1은 미국의 LCAC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하였으나 크기가 다소 작았습니다. 탱크를 수송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고 당시에는 독도함과 같은 상륙함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륙작전을 펼치기 어려웠습니다. LSF-1은 처음에 12척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시제함 한 척만 건조되고 양산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건조 경험이 추후 진행되는 LSF-2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2차 불곰 사업에서 러시아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공기부양정인 무레나급 세척을 들여옵니다. 도입 당시 최신형 공기부양정이었으며 해군 내에서도 무레나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강습 상륙함인 독도함의 도입이 계획되면서 초수평선 상륙작전이 가능하게 되었고 여기에 필요한 고속 상륙정을 개발하는 LSF-2 사업이 진행됩니다. 사실 후속 공기부양정은 미국의 LCAC를 구입하여 들여오는 방식으로 계획되어 제작사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너무 무리한 가격을 요구해 결국 국내 독자 개발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2007년 대한민국의 공기부양정 솔개2가 개발되어 해군에 인도됩니다.
전차 한 대와 병력 24명을 동시에 실을 수 있고 무장 병력만 150명 탑승이 가능합니다. 화물을 싣고도 4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선체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곳곳에 방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독도함과 솔개2를 보유하게 되면서 적이 관측하기 어려운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상륙을 시작하는 초수평선 상륙작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솔개가 인도된 후 그 운용 방식을 배우기 위해 미 해군의 LCAC 교관을 초빙하여 승조원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 교관이 한국의 솔개가 미국의 LCAC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물론 예의상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솔개가 LCAC보다 성능이 뒤처지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솔개는 현재 두 척만 건조되어 있지만 독도급 2번함인 마라도함의 인도 시기에 맞춰 두 척이 추가로 건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공기부양정 솔개였습니다.